안녕하세요. 저는 둘의 소리의 메조소프라노 파트 장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먹방 꿈나무? 오늘의 TMI는요. 제가 시장에서 그 호박고구마를 샀는데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소리 멤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조금 싸웠어요.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 뜯으면 되나요? 짜잔. 어? 엄지 언니가 나왔습니다. 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언니는? 안녕하세요. 저는 둘의 소리 알토파트 엄지입니다. 네, 일단 오늘의 룩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약간 라벤더? 그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마라탕? 그리고 매운 떡볶이? 이런 거? 매운 음식을 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굴 뽑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둘의 소리에서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정가 전공 김아련이라고 합니다. 우와.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목요일은 항상 재택근무 날이어서 재택근무하고 둘의 소리 연습하러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귀엽지 않은데 제가 키도 작고 그래갖고 무슨 행동이 다 귀여워 보이나봐요. 따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여기 내 이름이 있었으니까 내 위에 사람을 뽑겠어요. 조승우 김소희! 김소희예요. 다음 사람은 질문할게요. 소희의 이상형은? 안녕하세요. 저는 둘의 소리에서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저는 경기민요를 하고 있고요. 저는 28살이고 네, 민요를 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바로 이 조던인데요. 제가 샀는데 이게 크림에서 지금 세일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가격으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성격이 저의 이런 도른자 같은 스타일을 조금 맞춰주실 수 있는 유쾌하신 분, 유쾌하시고 저를 리드할 수 있는, 제가 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눌러주면서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저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뽑아볼게요. 슉! 우정이 방금 저랑 같이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뭐 할까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정말 TMI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마신 커피 종류를 묻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의 소리에서 알토파트를 맡고 있는 권우정입니다. 저희 강아지는 최근에 유기견을 입양했어요.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팝콘이라고 코카 스파니엘 아주 귀여운 수컷 강아지입니다. 정말 이뻐요. 우와. 오늘 마신 커피의 종류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박서진입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의 박소진입니다. 저는 되게 조신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ENFP랍니다. 안 그래 보이죠? 네, 다 알아요. 제가 점심에 나름 라이트하게 먹는다고 불고기 요즘에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먹었는데 뭔가 좀 고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건 홍보
칠립이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칠리소스에 찹찹 찍어가지고 두 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오늘 맛있었어요. 저 이가희씨 뽑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소리에서 메조소프라노 파트에 있는 이가희입니다. 너무 심오한데. 뭐 가사를 생각하고 부를 때도 있고, 뭔가 목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목 걱정을 하면서 부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노래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인스타에 릴레이 소개 때도 거기에 써 있었는데, 제가 브라운 계열 색깔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옷장에 쫙 열어보면 거의 브라운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은하입니다. 은하야, 너는 햄채면이니?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소리에서 알토 파트를 맡고 있는 최은하라고 합니다. 휴학을 해가지고 아주 한가롭고 여유롭게 저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3개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명밖에 안 나와서 누군지 알 것 같지만 은경언니네요. 언니의 관리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소리에서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는 이능경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최근에 본 거는 엊그제 산에 맞선인가? 그냥 TV 틀다가 우연히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귀여운 느낌의 로코 드라마여가지고 한번 쭉 봐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그 좀비물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끊지 못하겠어요. 정말 은하씨다운 질문이군요. 저의 목관리 비법은요, 용각산 캔디 그리고 히터를 안 좋아합니다. 네, 히터를 좋아하지 않고 목을 감싸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둘의 소리 유튜브 채널 활발하게 운영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새로운 곡들도 선보일 수도 있고요. 또 저희끼리의 연습하는 과정, 모습, 또 공연하는 과정, 모습 이런 거를 다 담아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